엔딩 실력이 미쳤어요. 너무 잘하는데. 맞아. 이게 진짜 프로의 품격이다. 네, 바로 보겠습니다. 권세현 선수의 8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권세현 선수의 주력은 2포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D4를 썩는 계열도 섞어서 두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코지마 시니어 상대로 주력을 할지 보겠습니다. 네, D4로 했군요. 좋습니다. D4. 네. 코지마 시니어는 D4 상대로 주력이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슬라브 쪽을 많이 하고요. 특히 그냥 슬라브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라고진이라고 해서 퀸즈 갬빗 디클라인에서 비숍 비포 핑거는 QGD 라고진이랑 슬라브라고 하는 이 오프닝을 많이 써요. 그 코지마 시니어가. 그래서 약간 그 킹즈 인디언이나 그룹펠드 이런 거안 해. 코지마 시니어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코지마 시니어인데 일본에서 탑3 안에 드는 가장 잘한다고 평가받는 일본 최상급 플레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했을까요? 네, D4, D5. 당연한 거예요. 코지마 시니어는 그 NF6 계열을 안 하고요. 그다 D4, D5 계열만 합니다. 거의 그래요. 이거는 제가 이 코지마 시니어 경기를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권선 선수 스타일은 퀸즈 갬빗 잘안 하는데 피앙케토 많이 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어떻게 했을지 한번 볼까요? 역시 NF3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 왔을 때 여기서 권선 선수가 주력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G3고. 근데 과연 C4 퀸즈 갬빗으로 들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역시 G3네요. 네. 자, 이게 권선 선수가 좋아하는 D4 오프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자신의 주력을 쓰는 겁니다, 지금. 약간 필살기 숨길 수도 있는데 꺼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숨기냐면, 여기 오늘 경기한 것들은 다 기보에 남고, 아시안 게임 참가했던 선수들은 이 경기들 다 보거든요. 단체전이 사실 더 중요해. 단체전. 단체전이 더 중요한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쨌든 주력들을 지금 다 대회에서 보여주는 거죠, 개인전에서. 비숍 F5 나갔고요. 이제 비숍, 그 다음에 C6 하고 C4, E6 하겠죠. H6 먼저 했네요. 이거는 E6 하면은 나이트 이렇게 가서 얘 잡는 형태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나이트 오고 이제 E6 합니다. 이건 100%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E6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캐슬링 하겠죠. 아, 퀸B3 먼저 했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퀸B3가 이 비숍 나간 대가, 그게 뭐냐면 B7 폰이 수비가 안 되는 걸 노리면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얘 지키려고 이제 퀸 C7은 비숍 F4에 템포 뺏기고 기물 뺏기면서 퀸 C8은 나중에 룩 C1에 한번더 룩이랑 퀸이 한 선에 있어서 템포 뺏기기 때문에 결국에 퀸 B3 오면은 베스트 중에 하나가 퀸 B6거든요. 요 진행을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퀸 B3, 퀸 B6. 여기까지 거의 사실상 일반적인 진행이고요. 여기서 백이 가만히 있는 형태가 있고, 뭐, 캐슬링 같은 거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잡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먹는 거는 사실 잘안 해요. 왜냐면 요폰 구조가 흙이 전혀 나쁠 게 없고, 룩길 열린 게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보통은 뭘 하느냐? 크게 두 가지. 미는 거랑 캐슬. 요 정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상식적으로 더 많이 하는 건 미는 거거든요. 밀것 같습니다. 볼까요? 그렇죠. 밀었죠. 이렇게 되면은 흑 입장에서는 퀸이 돌아가면은 폰이 잡히고, 그리고 이퀸 C7은 비숍 F4의 템포 한번 뺏기기 때문에 또퀸 C8은 위치가 안 좋아. 이 퀸이 하는 역할이 너무 구석으로 가서 빠지거든. 그래서 먹는 게 강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먹을 거예요. 안 봐도 이거 뻔하거든요. 네, 먹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의 장점, 흑의 장점 이런 것들이 큰 불균형 엔딩으로 들어가고요. 보통 이제 평가가 이 포지션은 백이 동동하거나 아주 미세하게 백이 조금 더 좋다. 그런데 흑이 엄청 큰 단점까지 있는 거 아니라서 충분히 비긴업까지 가능한 이제 약간 드로우 위시한 비김성이 높은 엔딩, 강제 엔딩 라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흑은 나이트 전개도 있지만 NA6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자, 여기서 흑이 어떤 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비숍 전개 먼저 했고, B4, B5가 보통 백의 메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캐슬링 먼저 하고 B4, B5 할것 같네요. 나 했죠? B4 할것 같습니다. 합니다. B4. 네, 하죠. 자, 여기서 A6는 안 돼요.
왜안 될까? 이 B5가 메인 아이디어인데 이걸 막는 게안 돼. 왜안 되냐면 그래도 B5가 되기 때문이야. 먹어도 이렇게 폰을 못 먹죠. 룩이 걸려 있으니까 핑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 런던 시스템 오프닝 공부한 사람들이 채팅으로 잘 써주고 계시네요. 이게 런던 시스템에서 나오는 엔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형적인 엔딩이에요. 이게 런던 엔딩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포지션인데 비숍 F만 가면 되거든요. 런던 여기서. 근데 어쨌든 지금 캐슬 하고 B4 다음에 B5을 갈 건데 이걸 못 막는다는 거예요. A6에도 민다는 거야. 그래서 나이트 전개를 여기서 큰 갈림길. 이쪽으로 나이트 뺄지 이쪽으로 뺄지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뺄까요? 코지마 씨냐? 아, A6를 그냥 해버리네요. 그럼 바로 B5지. 어, 안 하네. 안 하네. 이거 하는데. 이 B8 빨리 하는 거 좋거든요. 네. 여기 공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 괜찮은데? 이거 한번 꼬았네요. 네, 좋습니다. H3를 안 해버리네요. 그러면은, 나이트 전개하면 이제 B5을 칠 틈은 없고요. 이건 안 치지만, 세컨드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 안 치는 계열은 또 어떻게 싸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잘못 클릭했어요. 이걸 안 치는 계열은 이렇게 뺍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안 봐도 비디오다. 뻔합니다. 지금 이렇게 미들 게임에 할 겁니다, 분명히. 자, 예언합니다. 예언. 엔딩 계획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포 먼저 했네요. 지포하고 빠졌죠? 비숍 F4 또는 ND2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숍 전개할지 나이트 재전개할지 뻔하거든요. 비숍 F4 먼저 했네요. 전개. 이 비숍이 여기가 지금 제일 좋아서 그래요. 최고 위치거든. 이게 딱 위치 잡고 좋아요. 흑은 무슨 계획이야? 백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흑은 무슨 계획일까요? E5가 계획이에요. 그럼 E5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숍을 이렇게 빼고 약간 E5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E5가 잘안 되긴 하겠네요. 백이 다 막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준비를 하죠. 나이트 재전개도 괜찮고. 자, FF 비어서 비숍 빼거나 나이트 재전개 갑니다. 네. 선생님 잘생겼어요. 어우. 합격. 수능 만점 받을 것 같군요. 좋습니다. 수능 얼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죠? 두달 남았나? 수능? 두 달도 안 남았구나.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나이트 재전개. 보입니까? 제가 처음부터 예언했죠. 요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B7 폰이 타겟이야. 이 오프닝, B5 안 치는 라인은 다 이렇게 싸웁니다. 오프닝이라고 했지만, 오프닝인데 엔딩이야. 이게 강제 엔딩 라인이라 가지고, 기물이 엄청 많은 퀸만 딱 교환된 엔딩으로 들어가는 그 포지션이거든요. 저도 이거를 100으로 몇번 써봤어요. 아, 실제 대회에서 이 포지션. 자, 룩셋 가죠. 나이트 갑니다. 아, 비로 비로 피하고. 그리고 이제 아, F4 계획이네. 오, F4 좋다. F4가 결국에 흑이 E5 치는 걸 예방하는 거예요. 와우, 계획이 너무 좋아요. 자, 비숍 왔고. 그래도 여전히 흑은 계속 이거 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흑의 모든 행동은 다 이거랑 연결이 돼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또킹 먼저 이 얘를 수비해 준 거예요. 수비. 그다음에 중첩 들어가네요. 와, 이것도 전부 이거 하려고. 보이죠? 흑의 모든 힘이 E5 치는 거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백은 이거 갑니까? 아, 아직 안 하네. E4로 계획을 바꿨네. 이거 안 하는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E4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룩을 위치를 보면 알수 있어요. 이게 이쪽 룩이 갔다는 말은 여기서 큰 이점 계획이 없다라는 뜻이거든. 룩 여기 하나 여기 하나잖아. 여기서 싸우겠다는 뜻이야. 만약에 둘다 신경 썼으면 이쪽 룩으로 가면 E4 치는 거랑 이거 같이 신경 썼겠지.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니까 다시 조정. MB3 NA5를 안할것 같습니다. 룩 위치를 보니까 안 한다. 네, 이런 계획도 있다 정도로 알고 우리 넘어갑시다. 아니면 나중에 추가 계획. 자, 룩 이동했고, 킹 이동하고, 나이트, 비숍. 아, 기물 위치를 여기로 킹 위치를 여기로 바꿀 생각도 있나 봐요. 오,
아, 이게 비숍이 안 지켜져 있는 걸 이용해서 G5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얘 계속 여기 있었으면 G5 안 하죠. 근데 이제 수비가 안 돼 있으니까 G5 하는 이유가 못 먹어. 밀지도 못해. 핀 걸려 있어서. 타이밍 좋아요, G5. 네, 그래서 지켜줬죠. 뒤로 빠졌네요. 킹 갓을 지킬 것 같거든요. 아니, 네, 뒤로 빠지네. 요 뒤로 빠진 이유가 룩 길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트 왔죠. 킹 붙을 것 같은데요. 아, 뒤로 빼기. 그렇지. 어, 뒤로 빼기 좋다. 어, 너무 좋아요. 뒤로 빼기. 잡고 나서 이렇게 얘 잡겠다는 생각이죠. 자, 비숍 오고 바로 잡을 것 같아요. 바로 잡고 킹. 아주 위치가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불균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백의 장점은 영역 2점. 그리고 흙은 땅이 부족해요, 지금. 그런데 흙의 장점은 밝은 색 비숍의 힘. 특히 이 포지점, 특히 그 약간 여기 이 대각선을 흙이 엄청 잘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비숍 좋아요. 핀을 풀어주는 거고. 자, 그 다음 아, 이거는 약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나중에 F파일 열 것 같아요. 중첩해서. 오, 이걸로 들어가네요. 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 그냥 이렇게. 오, 지켜주기 너무 좋은데요. 자, 이제 게임이 좀 달라졌어요. H파일 열렸죠. 갑자기 H파일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백이 먼저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 백이 땅도 더 넓어서 기물의 활동성이 좋은데 열린 파일 먼저 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코지마 신냐 요 H5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근데 E5가 안 되니까 무리를 하는 것 같아. 이 백의 지금 F4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이게 메인 계획인데 이걸 지금 차단한 거거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비숍 이동하고 요거 들어갑니다. 분명히 H파일 열렸죠? 뭔? 오? 아, 흑의 아이디어도 좋아요. 흑은 뭐냐면 교환을 유도해서 룩 테이크스 D4를 하겠다. 즉, 다시 볼까요? 여기 잡혀요. 폰이 하나 잡혀. 하지만 D4 폰을 잡아. 어, 좋은 아이디어네요. 잡고 나서 와, 권선 선수 보입니까? 요 판단 아주 좋아요. 네, 요거 사실 이렇게 했어야 돼. 당연히 얘를 나이트로 잡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고 D4폰을 지켜준 채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딜레이 하는 거죠. 킹 와서 지켜주고 이제 나이트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폰 지키고 잡는 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흙이 뭘 해야 되냐. 이 폰을 지키고 싶으면 결국에 F5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약간 이 패스폰 같은 게 생기겠죠. F5 대신에 여기 공격. 오,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흙도 지금 굉장히 잘해요. F5가 약간 색깔 약점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 대신에 그냥 비숍 F6로 공격 아주 좋고. 룩으로 지킵니까? 아, 2룩으로 지켰네요. 한 번 더 지킵니까? 지켰네요. 얘 일단 확실히 지키고 지금 이제 잡을 것 같아요. 잡았죠.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원폰업인데요. 아쉽게도 이제 더블폰이 왼쪽에 있는 원폰업이라서 아직은 그 원폰업의 값어치가 크게 안 느껴지는 엔딩으로 들어가요. F5 좋고요. D로 빠지면서 잡고 여기 들어갈 것 같죠? 네,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좋아요. 나이트 위치 너무 좋아요. 룩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이 나이트는 지금 거의 몬스터 나이트예요. 이것 때문에 이기는 거거든요. 일로에서 갈 생각도 있고 계속 여기 들어갈 생각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치가 아주 좋고. 네, 나이트 빠졌죠. 좋아요. 오, 요거 좋아 보이는데 룩 침투는 들어오면 안 돼. 무조건 막아야 되거든요. 막죠. 그렇죠. 이게 좀 상식적인 건데 룩 침투 같은 걸 너무 쉽게 허용해주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파일 싸움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룩을 서로 못 침투하게. 자, 이렇게 교환됐고 그 다음에 또 뒤로 와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거든. 이것도 체크하면서 뭐 할 것 같은데. 아, 비숍 그냥 뒤로 까지고 룩 여기. 오, 오, 뭐야. 오, 내 빠르게 못 봤는데 이거 뭐야. 오, NA5 너무 좋아. 아, 이거 하려고 했구나. 권선 선수 이거 계획이 처음부터 이거네. 아, 이거 권선 선수가 요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그 나이트 재전개 목적이 여기야 처음부터. 근데 비팝 이거 칠 때부터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렇게 하고 나서 땅땅땅 땅, 땅.
그러면 B7폰이 엄청난 약점이죠. 그래서 지금 딱 교환하고 딱 여기서 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이제 흑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폰을 주지 않으려면 룩이 수동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럼 5점짜리가 묶이는 거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미 유리한 엔딩이에요. 그 3점짜리가 타겟을 잡고 있을 때, 3점이 공격을 하고 있을 때 5점이 묶인다? 그럼 거의 뭐 2점 차이가 나는 거지, 포지션에서. 요 나이트가 아주 중요한 게임이에요. 나이트 움직임이 되게 쉽게 물 흐르듯이 가죠. 고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물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사실은.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뭐 이거 망했지. 이제 내가 룩을 쓰면 되지. 나만 쓸 수 있는 룩.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어두운 비숍 교환하겠죠. 아, 얘가 사라지면 안 되는데 다시 빠질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있어도 사실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잡히면 얘가 타겟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또 천천히 룩 중첩, 룩 B7, B3 들어가서 공격할 수는 있어요. 가만히 있는 선택 또는 피하기 들어갈 것 같은데 피하는 선택으로 들어갔고. 자, 이렇게 그 다음은 어두운 비숍 교환을 하기에는 이거 들어오잖아. 그래서 아마 요쪽으로 빼거나 이쪽으로 빼거나 그냥 킹 들어가거나, 아, 그냥 요렇게 놔뒀네.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다시 가죠. 다시 지켜야 돼. 이제 옆에서 지키죠. 자, 비숍. 아, 드디어 지금 잘 봐요. 쌍비숍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두운 비숍을 없애고 싶은데 여기서는 안 하는 거야. 왜 여기서 안 해? 핀 거니까. 근데 여기를 공격을 함으로써 옆에서 지키게 했더니 이제는 이게 되는 거죠. 이 뒤에서 룩이 핀 못 걸 때만 딱 골라서 두는 거야. 이 상대방이 딱 그 이게 된다 안 된다 딱 보고 할 거 할 것 할 것만 골라서 하죠, 지금. 아주 좋아요. 그렇죠. 룩 지원 가능성이 없어지자마자 바로 비숍 교환. 또 그래서 비숍 교환 피하려고 안 하려고 흙이 뒤로 빠지는 거죠. 이제 룩 체크나 비숍 위치 잡으면 딱 되거든요. 요걸로 갔네요. 요 체크하려고. 그럼 킹이 뒤로 가거나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붙죠.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깔끔하지? 안 들어가네. 네. 근데 이게 너무 세다. 이거 너무 세요. 포크 준비가 돼서 아마 비숍 G7 강제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이트가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 지금. 과연 뭐 했을지 한번 볼게요. 아우, 룩. 오케이. 일단 보겠습니다. 아, 룩으로 할 수밖에 없지. 쏘리. 왜냐면 얘 공격당하니까 일단 지키고 보는 거죠. 지키고, 나이트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 자, 그 다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다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디스커버드 가능성 보고 있어요. 킹 이쪽으로 가야겠지. 와, 위치 좋아요. 나이트 위치 잡고 나서 나이트 위치 잡고 나서 이거는 안 돼. 이 체크 있어가지고. 그럼 룩 한번 움직이긴 할 것 같거든요. 아, 이쪽으로. 아, 얘 지켜주고 약간 지켜주고 F5? 아, F5? 이 약점 폰 써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은 비숍 위치 잡아주고 나이트. 오케이, 이거 교환 상관없다 보는 거거든요. 오케이, 붙고 나이트 위치 좋고 다시 왔죠. 룩 다시 갑니다. 자, 이게 권선 선수 진짜 잘하는 건데요, 약간 이런 느낌. 이거를 이제 한국식 표현이 흔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물 위치를 좋게 잡아주고 어떤 느낌을 하냐면, 계획 1단계 계획 A,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계속 번갈아서 싸우는 거거든요. 뭐냐면 여기 압박을 계속하는 공격을 하다가, 그러다가 룩으로 파일 싸움을 하다가, 다시 또 여기 B7 폰 공격하다가, 다시 나이트 D6 들어가는 걸로 메인 계획 하다가, 다시 H파일 쓰다가, 이렇게 계속 계획을 기물 재정기로 바꾸면 그때 딱 흙이 기물이 꼬여. 그때 바로 터트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나이트 어떻게 했을까. 체크 룩 와서 디스커버드 체크 같은 것들 하려고 피하죠. 와우, 요렇게 어두운 비숍 교환하지 않을까? 그렇지.
어두운 비숍 교환이 메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갈 거예요. 여기 갑니다. 최고 좋은 위치예요. 나이트 포크까지 준비돼 있어요. 비숍이 와서 막아야겠죠? 룩으로 왔죠, 룩으로. 룩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래도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 세거든요. 체크. 킹이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면 디스커버드 체크 있어서 앞으로 오겠죠? 전진. 룩이 들어가도 괜찮고. 킹 위치 잡, 아, 킹 위치까지는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뭐가 괜찮을까? 잠깐 생각해 볼게요. 빨리 안 보고. 조금 기다리는 수 같은 거 둘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 수 정도 기다리는 것도 또는 체크나 체크 요 정도가 다 괜찮은데. 아, F5. 아, 진짜 좋은 수다. 미쳤다. 마스터 무브다. 비숍으로 들어간 메이트야. 뭐, 메이트로 못 막는 거 아닌가? 오! 게임 진짜 터졌거든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히게 비숍 F4 메이트야. 나이트로 가로막고 가로막고 룩으로 가로막는데 킹 여기 한 공세밖에 못 움직이거든요. 지금 움직일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비숍만 딱 들어간 메이트야. 결국에 잡네. 자, 메이트 위협을 만들어서 룩 테이크 F6를 유도하는 실력.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이거는 이제 물량 이득이라서 얘는 일단 잡고 킹 붙고 이렇게 오겠지만 이제 뭐 그냥 룩 쭉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가거든요. 지금 비숍 뭐야? 트래핑인데? 기권 타이밍이다. 비숍 트래핑이야. 비숍이 안전하게 여기도 잡히고 여기 잡히고 가만히 있어 잡히고 다 잡혀. 물량 하나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 여기 기권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보면은 더 안, 진행이 안 돼요. 기권 타이밍이죠. 와. 와, 네, 너무 세네요. 엔딩 실력이 미쳤어요. 너무 잘하는데. 맞아요. 이게 진짜 프로의 품격이다. 와, 차원이 다른 플레이.